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조추월했습니다. 지금 대회 48일 전이고요. 지금 자다 일어났고 여드름도 좀 났고 이렇게 좀그 뭐야 샤워 가끔씩 그러더라고. 조추 형왜 샤워하고 영상 찍지 왜 항상 일어날 때부터 그렇게 찍어요 이러는데, 이게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근감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왜냐면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고, 절대 귀찮고 뭐 그런 게 아니고, 살짝 이렇게 영상에서도 약간 냄새가 좀날것 같고, 이형 왠지 밖에 나가서 그 뭐야 밖에 나가서 보면 추리닝 입고 막 그런 느낌 있죠. 그냥 동네 형, 동네 아저씨, 그런 느낌인 거기 때문에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. 어쨌든 간에 대회 48일 전이고요. 지금 일단 제가 할거뭐 설거지라든가 뭐 집안 일단 간단하게 청소하는 거 끝냈고, 와이프는 아직도 자고 있어요. 지금 여기 6시 반이거든요. 그럼 새벽 6시 반인데, 제가 한 새벽 5시 반쯤 일어나서 핸드폰 좀 보고 이제 이러다가 집안 정리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유산소를 하려고 합니다. 저는 원래 40분 하는 건데 오전에 한 25분 이렇게 나누고 끝나고 한 15분 20분 이렇게 타고 있어요. 우리 부도 옆에서 같이 즐기고 있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부. 대회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약간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막 긴장감 같은 게 전혀 없어요. 그냥 내가 오프 시즌 때도 최선을 다했고 이랬기 때문에, 그래서 약간 뭐 후회도 없을 것 같고,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번엔 절대 후회가 없을 것 같은 게, 오프 시즌 내가 대회 준비하는 것 같이 최대한 열심히 잘 보냈고,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발전이 많이 컸던 것 같고, 그리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도 제가 막 가서 1등 해야지, 다 1등 하러 가요.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, 근데 그냥 하루하루 집중하는 게 좋고, 강박증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앞서서 생각하면 오는 거였거든. 예를 들면은 한 일주일 정도를 내가 내려보고, 한달 뒤를 내려보고, 대회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?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정해진 거, 주어진 거를 딱딱딱 끝내 나가면 그게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앞서서, 그러니까 큰 꿈을 갖는 건 중요한데, 그래서 그거를 너무 앞에 있는 것들을 막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몸이 안 나면 어쩌지? 그냥 하루하루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. 조초 블로깅 시작합니다. 마이크만 할게. 자, 샤워하고 왔습니다. 훨씬 더 사람 됐죠, 샤워하고 나니까. 자, 어쨌든 간에 이제 저 지금 이제 온라인 코칭 회원들 관리 들어갈 거고요. 그래서 질문 온 것들 다 답장하고 이제 일어난 시간에 갖는 거고, 되게 바쁩니다 주말에도.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주중에는 뭐 제가 막 바쁜 날이었고 오히려 주중이 한가요. 근데 오히려 주말이 바쁘다는 거죠. 뭐 내가 나가서 뭐 술 먹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람찬 주말 보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고, 온라인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, 제가 한국 분들은 코칭을 안 받고 있고요. 한국 사시는 분들은, 미국 사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인스타그램 DM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 사시는 분들하고 하는 이유가, 제가 라이브에서도 설명을 했는데, 한국 사시는 분들이 그 돈 값어치를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. 왜냐면 그 따라오는 것도 좀 힘들고, 플랜 자체도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분들 좀 더 신경을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서, 어쨌든 간에 미국 사시는 분들 중에서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 편하게 DM 주시면 주고요. 아침 커피 마시면서 저는 이제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초마켓에서 주문해주신 분들 제가 직접 다 패키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 패키징을 하고 있는 거고, 주문량이 어마어마해요. 그래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해갖고 이제 월요일날에 주업 버프를 할 거고, 그리고 제가 사실 재훈씨 별건 아니지만은, 제가 반바지 아이론레벨 아직 그 웹사이트에 올린 것도 아닌데, 반바지 하나, 그 다음에 스트랩, 그러고 나서 나시, 양말 이렇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를 믿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. 이거는 뭐 남 탓하는 것도 아니지만은, 배송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이제 재고가 없다고 저한테 그런 황당한 통보를 받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 오더한 건 문제가 전혀 없고요. 지금 재윤 씨 오더만 이렇게 문제가 생겨갖고 다시 한번 미안해요 재윤 씨. 내가 딴 것도 더 넣을 수 넣을게. 뭐 먹을 거라도 좀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. 미안해요 아무튼. 자, 일요일 12시 7분인가요? 조추 씨 뭐예요? 편집한다. 편집 못한다고 욕하지 마요. 내가 한국 가서 편집자 쓰고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, 지금 미국은 어쩔 수 없어요. 나 혼자 다하기 때문에. 패키징 내가 다 해, 유튜브 수정 내가 해, 열심히 살죠. 그래서 이제 12시고요. 이제 슬슬 밥 먹을 준비할 거고, 우리 와이프는 일요일 날에 가장 바쁜 날이고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이 거의 월요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승가 치러 갈 거고, 일단 뭐 밥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와이프 하는 동안 밥 준비 좀 할게요. 자, 그래서 질문 하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초 형,
212가 좋은 등수 받기도 좋지 않나요? 체형도 괜찮고 일단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. 이제 그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난쟁이 최적화 종목이래 딱인 것 같은데 하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아니 이분은 어떻게 뭐 당근을 주고 막 채찍으로 두 대 때려 다시 당근을 주시는 분이야.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근데 이런 댓글 내가 솔직히 재밌어서 좋아. 그러니까 악플을 달 거면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좀 달아주세요. 어쨌든 간에 그래서 212를 제가 하고 싶긴 하죠. 당연히 유전만 다 가능하다면 저는 솔직히 피지크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. 제가 이 피지크에 맞게 운동을 한 지 좀 꽤 됐어요. 그렇죠. 이렇게 내가 몸을 만들고 싶어 갖고 균형이 있는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꽤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12는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유전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물론 약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운동도 확실히 더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하체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물론 하체가 안 좋긴 하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피지크 선수로서는 클래식으로서는 많이 떨어집니다. 클래식으로서도 212는 212는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멀었고 그래서 다른 레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현재 194파운드면은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순수 근육이 거의 한 20파운드가 올라야 되는데 그만 10kg 정도가 순수 근육량이 적어도 올라야 된다는 거야. 그 바른 곳에 하체라든가 내 원하는 곳에.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. 저희 오피스에 이렇게 강아지들 침대 이렇게 놔줬거든. 너무 귀엽지 않냐 이거 진짜. 미안해 깨워서. 앞으로 자 눈곱 좀 떼구실게야. 응? 너 뭐 너 아빠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. 눈곱도 안 떼고 유튜버는 아빠 같이? 응? 사랑인 눈곱 있어? 자 걸음 벌써 7,500보 걸었어요. 대박 대박. 자 저는 엄청 신났습니다. 사실 제가 아이론 레벨에서 가방을 이제 바꾸려고 제 가방을 또 따로 샀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약간 뭐라 그러냐 이 뭐라 그러죠? 흑색이라 그러나? 이 색깔을 너무 황토색을 너무 갖고 싶어갖고 일단 보여드리려고 할게요. 일단 먼저 뜯어보고 자 이렇게 생겼고 안에 내부는 이렇습니다. 그래서 내부를 내가 그때 사진을 안 올려서 욕을 좀 먹었거든. 내부가 이렇고 자 가격이 좀 세긴 센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저도 하나 장만을 했고요. 뭐 포켓도 있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벨트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벨트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갖고 벨트를 이렇게 감쌀 수 있게 해놨더라고. 그래서 한번 자 스티커들 일단 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완료했고 여기 보시면은 부초코 프로카드는 내가 그 IFBB 프로는 거 제가 오고 있고 지금 주문을 해갖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운동 장비 칸이에요. 그래서 뭐 팔자 스트랩 그리고 뭐 팔꿈치 보호대 뭐 무릎 보호대 여기 안에 다 들어가고 여기 쉐이커 3개 들어가도 공간이 좀 있어서 이게 45리터 짜리인데 사이즈가 꽤 커요. 이렇게 보시면 나쁘지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좋은 것 같고 자 요거는 딱 재고 2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. 그래서 구매 원하시는 분들 하시고 그 빨간색은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그건 제 입고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유튜브에다 공고를 할 거고 어쨌든 광고 그만하고 아 미안해 근데 나는 진짜 내가 너무 가방이 기대가 돼서 어쨌든 간에 다물고 토쳐지면서 가슴 운동할 때 봬요.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가방 교체를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가방이 되게 의미가 있는 가방이에요. 그래서 요게 제가 프로 됐을 때 딴 거기 때문에 그 산 그러고 나서 산 건데 그래서 좀 추억이 좀 많은데 이걸 제가 필요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도 거의 9만 명 다 돼가고 조채영 쪼잔하게 왜 어? 쓰던 거죠 이럴 수 있지만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뭐 프로 됐었던 그 바지 주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거 가방 공짜로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자. 초기 구독자분들 이메일 좀 주세요. 그래서 조초 씨 제가 영상 이거 받고 언제부터 받고 이렇게 해갖고 이메일 주시면은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보낼 때도 제가 블로깅으로 올릴 테니까 참여해주세요. 그래서 여기다 제가 선물도 몇 개 좀 담아드릴게요. 뭐 옷도 좀 넣어드리고 이제 이럴 테니까 조초가 또 이렇게 쓰던 가방만 주긴 좀 그렇잖아. 그쵸? 그래서 사실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게 지금 조초 마켓 비즈니스 잘 되고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부회 같은 것도 좀 할게요.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추억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메일 주세요. 이메일 주시면 제가 뭐 셔츠 사이즈도 같이 보내주세요. 사이즈 몇인지 알려주시고 아니다 셔츠 몇 개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진짜 이제 운동 갈 때 봐요. 아 그리고 제가 뭐 자랑하려고 막 이러는 건 아닌데요. 아 뭐 별건 아니고 아,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에요. 아 뭐 그냥 계좌서나 다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카드 왔습니다 여러분. 그래서 프로 카드가 왔고요.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대회 뛰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얼마 남지 않아서 어쨌든
내가 운동 가서 보자 그래놓고 지금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. 어쨌든 진짜 운동 가서 봐요 여러분. 사랑합니다. 진짜 운동 가서 봐. 돌쳐 집에서 봐. 돌쳐 가자. 돌쳐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와, 뉴 캠. 좋아. 좋아? 비시즌 때 하체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. 이거 이렇게 끼는 거 나가면 큰일 난다. 아, 자, 이것도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끼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문제가 30인치 안 맞아요. 이제 32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. 너무 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. 자, 조초가 입은 이거 그 뭐야 보드 반바지. 자, 원하시는 분 이메일 주세요. 근데 보내드릴게요. 좀 이상하다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내 미안해. 이건 아닌 것 같아. 자, 여러분. 그래서 운동 마치고 집에 왔고요. 아무튼 사랑합니다. 아까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. 그래서 대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 이제 7주. 지금 이제 7주 덜 남았지.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. 그래서 몸이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.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훅 가는 거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최대한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그런 사랑과 응원과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 알죠. 그쵸? 조초마켓에서 구매해주시고 저 응원해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합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 아까 참여하는 방법 가방 갖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. 여기 이메일 걸 테니까 이메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분 선택해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초기 구독자분들한테 보내주고 싶어갖고 이번 거는 그래서 저 조초 막 언제 영상 보고 이런 것 좀 스토리 좀 해서 보내주세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. 사랑합니다 여러분. 조초였습니다. 빠이.